이상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 하면서 가는 그런 힐링 게임들. 그런 거 8시간 커트인데, 요 게임은 컨텐츠를 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으나, 그 노력이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왔다. 나온 게 뭐예요? 개발자 친지들인가? 자기 그 친족들을 여기다 해서 약간, 근데 우리가 공감하기에는 살짝 모자란 감이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저 당사자들이 했을 때는 좋았겠지, 안 그래? 음식 만들어서 가기 전에 대접하는 느낌으로 회포 풀듯이. 보면은 지금 게임을 갖고 있는 사람 10명이면 그 중에 1.3명꼴로 마지막까지 갔단 얘기지. 심지어 엘레나는 10%가 안 돼. 힘든 거야 이제 사람들도. 44시간도 있고요, 44시간. 28시간 정도. 50시간. 대충 20시간에 30시간 사이네요, 엔딩 보는 게. 일단은 74점 정도 줄 수 있지 않나. 게임 자체의 퀄리티는 상당히 높아요. 근데 너무 피곤해. 이런 게 피곤하면 안 돼. 편안하게 즐겨야지 그 스토리를 이입할 수 있는데, 감정이입이 되는데, 뭐 하기도 전에 벌써 손가락이 아파버리니까. 일단은 뭐 스토리는 나쁘지 않고,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의미나 이런 것도 얕지 않습니다. 다양한 캐릭터성을 보여주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설명을 하면서 그리움도 약간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임인데, 그거보다 노가다가 너무 위에 있어. 양쪽 어깨에 무거운 추운 덩어리 두 덩이가 지금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즐기기에는 고통이 좀 있다. 그리고 이게 내가 막 쓸데없는 짓한 게 아니라 최대한 엔딩을 빨리 보기 위해서 일을 최대한 많이 했는데,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게 프랜치즈 심부름하고 풀업그라는 거, 그 다음에 박물관에 그거 이제 팜플릿 같은 거 모아오는 거 있죠? 그것까지 하면은, 게다가 지금 웹상에 아직 못 간 섬이 한 두 섬, 두 개 정도 되는데, 뭐 섬까진 괜찮고, 물음표 돼 있는 거, 숨겨져 있는 거, 그것도 있고요. 공장도 뭐 닫혀 있는 거 있는데 별로 관심도 없어요, 사실. 아니, 스타듀밸리랑 달라. 스타듀밸리는 진짜 천천히 해야 되거든? 이걸 천천히 할 수가 없어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4시간인데, 내가 봤을 때 이거 30시간은 걸리지 않나 싶어. 아니, 근데 그게 좀 아쉬워. 아니, 이제 조금 집도 좀 이쁘게 만들어주고, 투자한 거를 이제 원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딱 거기 손절치고 가버리니까, 어? 기만이야, 기만. 그 개 모임에서 저기 갯돈 들고 나른 그런 느낌이거든요. 딱 이제 벌써 투자한 거를 이제 약간 맛을 좀 봐야 되는데 확 날라버려요 그냥. 내가 거기다가 투자한 게 얼만데,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아 미안해 저기 영혼지기, 나 갑자기 살기 싫어졌어, 나 좀 에버도어에 보내줘. 씨발, 그러면 집은, 내가 만들어줘. 집은 왜, 집은 왜 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약간 흠결이 있습니다, 게임이. 근데 좀 애매한 게, 그렇다고 너무 힐링식으로 하면 10시간이면 끝날 것 같고요. 10시간도 안 되지, 하루면 끝날 것 같아요. 8시간. 보통 이제 힐링게임들이 다 그 정도 시간이면 끝나거든요. 보통 걷는 시뮬레이터라고 돼 있는 장르들 있죠. 투닥투닥 몇 번만 누르고 애들이 막 이상한 얘기하고, 하늘은 높지만 바다는 넓어, 넌 아직 살아갈 일이 많으니까 앞으로 나와 두 손 잡고 걸자, 이런 그 이상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하면서 가는 그런 힐링게임들. 그런 거 8시간 커트인데, 요 게임은 컨텐츠를 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으나, 그 노력이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왔다. 애들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근데 솔직히 기억나는 애가 없습니다. 오히려 황소가 좀 더 가슴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 다른 애들보다. 황소랑 사자 몰입을 하긴 하는데 힘들어. 로컬라이징은 진짜 잘 됐어요. 로컬라이징은 아마 초벌이 아니야, 초벌 구이가 아니라 한 3번 정도 구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초벌은 보통 이제 그냥 번역투가 남아있고 있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요거는 한 2번 정도, 두세 번 정도는 이제 앞뒤로 좀 뒤집지 않았나. 번역은 잘 돼있고 기본적으로 좀 만족은 하는데, 이게 압도 지금 매긍인가요? 지금 이게 압긍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매긍 정도. 투작이지만 오게티가 굉장히 분명하다. 분명한 오게티. 굉장히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고, 특정 인물들, 특정 국적, 반도의 향기를 풍기는 김치 냄새가 약간 배어있는 그 국적, 그 국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흠결이었다. 포장할 만한 합니다.
근데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 추천하냐? 예, 잘 모르겠어.